원피스 최근 공개된 떡밥 탑7. 1. 도리와 부로기의 지원. 에그헤드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정부의 일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그헤드에 파견된 해군은 총 3만 명, 그리고 군함 100척이죠. 과거 버스터콜보다 더 스케일이 큰 병력이죠. 버스터콜이 발동되고 섬이 망가지기 전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탈출선의 격파 실패와 키자루한테 연락을 이러면서 그 녀석들이 에그헤드로 향했다고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루피가 다시 깨어나 키자루가 본 일을 죽이려던 찰나에 루피의 펀치를 맞고 키자루는 땅에 박힙니다. 이때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루피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쿠마가 주목하던 저 밀짚모자 루피야말로 태양의 신 니카였다는 걸 알려주었죠. 그리고 버스터콜 따윈 소용없다며 수백 년이고 그를 기다리던 자들이 전 세계에 있다고 말하자 마중 나왔다며 거병의 적단이 나타났다고 소리쳤죠. 그리고 도리가 태양의 신이어라며 마치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인 걸 아는 듯한 대사였습니다. 이때 애니에스 로비에서 나왔던 오이모와 카시도 나왔고, 해군 설명에 의하면 자취를 감췄던 전설의 거병의 적단이 예전 모습 그대로 등장했다고 하죠. 과거 조이보이가 태양의 신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조이보이는 거인족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근거로 이무가 갔던 방에는 거대 밀짚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 동물 동료 지니샤, 거대 해왕류를 불릴 수 있는 시라오신. 대부분 거대거대하죠. 그래서 거인족도 조이보이와 같이 싸웠던 세력이지 않을까 하죠. 2. 세턴의 능력. 현재까지 나온 세턴의 능력을 정리하자면, 악마의 문양이 나오면서 텔레포트를 할 수 있고, 손도 안 대고 눈빛만으로 사람의 머리통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한 모습은 동물계 각성 특징인 주변의 구름 모양과 소의 뿔을 한 모습과 다리는 거미처럼 변해 있죠. 그리고 그 다리는 독을 뿜고 있죠. 그리고 칼에 찔려도 회복하는 모습과 팔이 잘려도 다시 재생하고 레이저 빔에 맞아도 다시 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 마르코 의문의 일패. 또 다른 능력은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속박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인진 몰라도 밀짚모자 일당 전력인 상기와 프랑키도 못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턴이 쿠마에게 공격당하자 그 속박이 풀려버렸죠. 그리고 나이를 조종할 수 있는 보니의 능력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떡밥 추측으로는 인간이 아니고 악마 그 자체여서 악마의 열매 능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더 예로 루피의 기어피프스 능력은 사람을 공격하면 고무화되면서 맞아 떨어지는데, 세턴에게 공격했을 당시 고무화 안 되면서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과연 세턴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3. 카타리나 대본의 능력과 티치의 핏줄. 검은 수염 해적단도 에그헤드에 도착했습니다. 세턴이 루피에게 맞고 떨어져 나갔을 때 이때 카타리나 대본과 반오거가 있었습니다. 오로성의 하객까지 직접 행차하셨다니라며 오로성을 터치하고 자 이걸로 임무 완료라고 말했죠. 이 말로 보아 카타리나 대본의 임무는 오로성을 카피하는 게 임무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세턴이 레벨 6의 강자들이 누군가의 밑에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자 카타리나 대본이 티치는 특별하다고 하자 세턴이 핏줄도 말이지라며 그의 혈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티치의 혈통은 버커니아족으로, 버커니아족 특성인 어릴 때부터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나고 몸통에 비해 짧은 팔다리와 곱슬 머리를 한 것으로 보이죠. 쿠마와 티치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닮아있는 것으로 보이죠. 4. 검은수염 해적단의 목적. 에그헤드에서 검은수염 해적단과 세턴의 대화에서 세턴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자 반오거는 색이라고 말하죠. 이 행보는 과거 록스 해적단이 했던 행보와 일치되는데, 센고쿠의 설명에 의하면 록스는 세계의 왕을 꿈꾸었고 세계의 금기에까지 손을 댔다고 하죠. 록스의 평행이론과 일치하는 티치는 결국 세계의 왕을 향해 싸울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가프와 로저의 동맹처럼 루피와 코비에 의해 멸망할 가능성도 보이네요. 그리고 검은 수염 해적단은 과거 록스 해적단이 결성되었던 해적선 벌집에서 왕직을 격파하고 점거하여 현재 본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해적선의 이름 또한 샤벨 오브 지베코로 록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검은 수염이 록스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마음이 맞는 동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을 대규모로 영입하여 해적단을 꾸리는 방식 또한 꽤 비슷하고, 티치가 록스 해적단 출신인 흰수염의 배에 있었던 점도 그렇고 말이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온 뒤에 이름을 가진 인물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순수한 악당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흡사하죠. 또한 록스가 돈벌이 이야기로 동료를 모집한 것과 흡사하게 티치는 이해관계만 일치한다면 동료가 될 수 있다는 비즈니스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 또한 비슷하죠. 굳이 차이점을 보자면 록스 해적단은 동료 죽이기가 빈번하게 벌어졌을 정도로 콩가루였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은 간부들 간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라는 것 정도죠. 물론 이런 검은수염 해적단도 자기들 사나 해적단 정도는 어떻게 되든 신경도 쓰지 않죠. 5. 레이저를 막을 수 있는 상디. 에그헤드에서 키자루가 보니의 일행들을 공격하자 상디가 보니 쪽으로 가는 레이저를 막았고 나머지 몸통은 관통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키자루가 완전히 보니와 베가펑크를 죽이려고 레이저 빔을 발사하자 상디가 나타나 발차기로 막아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키자루는 당황하면서 식은 땀을 흘리는데 상디의 와른 사랑은 빛보다 강하다고 하자 키자루는 그게 가능하면 물리학은 끝장이라고 하죠. 현재 루나리아족 혈통인자 각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디는 빔까지 막을 수 있게 더 단단하게 각성된 건지 무장색으로 막은 건지 자세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자루의 사기적인 능력 레이저까지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해군 대장과 맞먹는 실력자가 되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그 다음 루피와 세탄 그리고 상디와 키자루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카리브가 찾는 그분 정체. 카리브는 과거 수많은 장면 중에 그분을 언급하였습니다. 일단 샤본디 제도에서 카리브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가짜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 모집 소식을 듣고 나타났죠. 가짜 밀짚모자 일당의 집합지를 정탐을 하던 해군 한 명을 대뜸 창으로 찔러버리고 생매장을 해야겠다는 둥잔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가짜 밀짚모자 일당에게 속은 루키들이 센토마루 휘하의 해군과 파시피스타 투데이 군세로 포위당했을 때 상처입은 해병을 인질로 테러를 열라는 가짜 루피의 말을 생각하고 그냥 총을 난사했죠. 가짜 루피 말대로 인질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카리브에겐 인질극을 벌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짜 밀짚모자 일당에 들어왔던 이유도 밀짚모자 해적단을 내부에서 전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까지도 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그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해군의 포위를 풀고 도주에 성공한 후 가짜 루피를 제외한 가짜 일당을 붙잡아 생매장시켰는데 이때 가짜 상디의 얼굴을 자기 손을 변형시켜 덮어버리고 질식시키는 잔악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밀짚모자 일당이 어인 섬행으로 잠수해버리자 이를 뒤쫓고 자신의 해적선을 써니 호에 붙여버리는데 성공하죠. 그러나 밀짚모자 일당을 전멸시킬 생각으로 써니 호의 부하 전원을 이끌고 침략하려 했더니 자기 배를 이끄는 모음이 나미와 루피, 상디를 알아보고 겁에 질려 달아나 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부하들은 써니 호에 상륙하지 못하고 자기만 덩그러니 써니 호에 놓여있게 되죠. 그래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만 줄에 꽁꽁 묶여 포박당하고 기회를 틈타 포박을 풀고 통으로 들어가지만 프랑키에게 들켜버려 통에 꼼짝조차 못하고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인섬의 밀짚모자 일당과 같이 흘러들어와 왕궁에 숨어들었다가 우연히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넵튠과 로빈이 말하는 걸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힘과 연관된 시라오시를 늠늠 열매의 힘으로 납치하려 했는데 루피에게 들켜 폐기를 실은 일격에 맞아 꼴사납게 날아갔죠. 그 후 다시 일어나서 없어진 보물을 찾아다니면서 그 보물과 알아낸 비밀을 그분에게 말한다면 가산점을 받을 것이라는 첫떡밥을 흘렸죠. 그 다음 다시 우연치 않게 와노쿠니에 들어와 루피와 감옥에서 만나고 카이도우 대전이 끝나고 또 우연치 않게 밀짚모자 일당이 플루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엿들었죠. 그러자 이 소식도 그분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 와노쿠니에서도 저번처럼 술통 속에 구금당한 채 사우전드선이 호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섬인 에그헤드에 내릴 수 없다며 항의하지만 조로가 선장이 신세졌다면서 그냥 내리라고 감사를 가장한 협박을 하자 두고 보라며 이를 갈고 떠나죠. 이제 카리브가 그토록 입에 달고 달았던 그분의 정체가 나오는데 에그헤드에서 카타리나 대본과 반호거를 만나자 자신은 그분 검은 수염을 존경한다며 검은 수염 해적단에 가입하고 싶으니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정체는 검은 수염이었죠. 이제 루피의 라이벌인 검은 수염도 고대병기의 정체를 알게 되겠네요. 7. 보니의 능력. 보니의 능력은 과거 세턴이 보니가 애기일 때 악마의 열매 액기스를 주입해서 능력자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육체 연령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조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자가 원하는 방향의 미래로 상대방의 연령을 조작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따라 대상을 무력화시키는 용도로도 강화해주는 용도로도 쓸 수도 있죠. 처음 등장했을 때도 해병들을 아이로 바꿔버려 전투불능으로 만들어 유유히 도망갔고 보니의 능력에 처음 당했던 루피는 친할아버지 가프처럼 강골의 노인이 아닌 앞으로 루피가 약골 노인이 된다면 의 느낌으로 변환되어 완전히 무력화되었죠. 반대로 보니는 베가펑크에게 기습을 펼칠 때 일그러진 미래의 근육질 덩치 모습으로 변화하여 근력 공격을 했고 니카가 된 미래를 상상하며 능력을 썼을 때는 어린 나이에도 쉽히 요원을 제압할 정도의 전투력을 낼 수도 있었죠. 즉 미래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에 일단 발동만 한다면 대상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한계를 극한까지 끄집어내려 훌륭한 제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응용에 따라 상당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열매죠. 게다가 이 능력은 비단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 때문에 보니가 펑크 레코즈의 자물쇠를 만지자 자물쇠는 순식간에 노화되어 부서졌습니다. 주얼리 보니라는 이름답게 보니가 베가펑크에게 어려지는 능력을 썼을 때 베가펑크의 몸에서 각종 보석들이 튀어나왔는데 베가펑크의 설명에 의하면 그 보석들이 바로 대상의 나이라고 하죠. 어려진다고 해도 기억은 그대로기에 완전히 아이처럼 행동하진 않죠. 애니판에서 능력으로 어려진 해병이 울음을 터뜨리는 묘사가 나왔으나 이후 이 능력으로 인해 어린이로 변한 베가펑크가 기존의 정신을 유지했던 것을 보면
정신 연령의 페널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에서 보니가 아직 어린이임에도 자기 나이를 미래의 나이로 조작하면서 이 열매의 또 다른 진가가 드러났는데,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모습 중 하나로 변형하던가, 반대로 늙어서도 과거의 모습 중 하나를 취사선택하거나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작중에서 흰수염이나 가프, 레일리 같은 전설들이 병환이나 노환으로 점차 전투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큰 이점이죠. 보니가 고작 10살의 나이로 억대 초신성의 일각으로 등극할 수 있던 것도 전성기 시절의 육체를 미리 사용할 수 있던 덕이 크죠. 아직 능력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기 열매라는 반응이 압도적이고, 특히 일그러진 미래 능력에 관련해 여러 토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작중 오로성 제이가르시아 세턴성은 현실을 알게 될수록 미래의 취사선택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쓸모없는 능력이라 칭했으나, 반대로 사용자의 멘탈과 무한한 상상력만 유지된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다는 점만큼은 세턴도 인정할 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할 뿐 사기 능력인 것에 변함은 없죠.